전문가의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이슬희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음식류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음식류 업종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 수혜 업종으로서 굉장히 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종목마다 흐름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나 이제 곡물값, 이제 각종 원자재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류 업종은 이제 가격 정가력이라든지 이런 판가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도 가능했었죠. 다만 이제 개별 기업마다 주가 흐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음식류 업종에서도 어느 종목을 선정하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물가가 잡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가격 정가력이 굉장히 수월한 이런 음식료 업종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 중에 하나인 농심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편인데요. 일단 주요 부자재 판가가 4월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작년 이제 라면 판가 인상을 상쇄할 만큼 이제 부담이 굉장히 좀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도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 상태이지만은 여전히 이제 포장재 원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좀 대장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오리온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하면 이제 초코파이부터 생각나는 만큼 굉장히 좀 국내에서 대표적인 음식료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우상향 추세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식품 업종에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의 도시봉쇄 정책이라는 어떤 비우호적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동산은 오히려 내수보다 수출 쪽에서 지금 고성장 중에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리온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저원가 고효율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원부자재가 전부 다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가 낮은 저원가 제품 라인업을 살려서 매출 증대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사의 주요 제품에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뭐 쇼트닝이나 이제 유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지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격이 낮을 때 사전 구매 계약을 한 덕분에 타 업종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리온의 철칙이 이제 뭐 포장재는 줄이고 제품 용량을 늘리는 것이 이제 뭐 다른 업계와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이제 수익성을 늘린 비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같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좀 탑픽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년 동안 가격 동결 정책을 펼쳤던 이 포카칩 같은 경우에도 9년 만에 지금 가격 인상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10만 2,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